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 있고 상속받기 전에 제 명의로 구입한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상속받은 집을 팔면 중과세가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저는 중과세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처럼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상속주택 특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팔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주택 특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이 없는 걸로 봐서 일반주택을 비과세를 해주는 건데요. 이때 상속주택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 당시 별도 세대였어야 됩니다.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각각 따로 살고 있을 때 상속받은 걸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받은 집이 두 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 둘 다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해줍니다. 상속주택 특례를. 그러면 그 주택 두 개 중에 어떤 걸 상속주택으로 볼 거냐? 예,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하나. 근데 두 개가 마침 보유기간이 같다. 그러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한 기간도 똑같다. 또는 둘 다 거주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상속 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거주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 큰 주택. 근데 기준 시가마저 다 똑같다. 그러면 상속인이 지정한 주택 하나만 해줍니다. 어떻게든 하나만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단독 상속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다 상속주택 특례를 해당시켜줄 거냐? 그렇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해준다. 그럼 누구한테 해줄 거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네. 근데 상속 지분도 다 똑같다. 형제지간이어서 또 다 똑같다.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최연장자. 이런 순으로 그 한 사람한테만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소수지분자라고 하는데요. 이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양도할 때 그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수지분자에게도 상속주택 특례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이 결정이 되면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주택 특례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상속주택을 양도를 하면 먼저 양도하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데 이 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상속주택이다 라고 하면 중과세도 되겠죠. 중과세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되도록 그렇게 특례가 되어 있고요. 단서가 되어 있고요. 이 사례처럼 8년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 배제된 것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2주택자 이상이면 10%포인트 양도세율이 더 올라가고요. 3주택자 이상이라면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마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일반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이 되셔서 상속개시 후 그리고 5년이 지났으므로 중과세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고 팔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을 1주택으로 남은 상태에서 비과세 또 받고 파시는 게 세금 면에서는 절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